그니까 이거를 세대 때리고 쓰면은 빠지기 빨리 나와. 아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빠지기 원래는 빠직 이렇게 나가잖아. 미니건 세 개가 다 터진다고. 만약에 치조까지 되잖아. 그러면 빠지기 빠직.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손 높이 올라가. 아주 씨. 스킨은 좀 사달라고? 보는 맛 안 나? 근데 이것까지 사면은 내가 돈이 남아나질 않는데? 안 그래도 나 부캐 하나 육성할 때마다 10만원씩 써. 쌍부에다가 부스트 사야 되지. 그리고 챔피언은 다 사야 되지. 10만원씩 써야 되나 항상. 근데 거기다가 스킨까지 사려면은 좀 15만원 써야겠는데? 부캐 하나 키울 때마다. 근데 부캐를 내가 한 달에 하나씩 키우거든? 그럼 1년에 200만원씩 나가네? 강의까지는 모르겠고 내가 팁을 좀 줄게 이번 판에. 시력이 지금 제가 마지막에 잰 게 내가 시력이라 그랬는데 시리가 왜 나와? 가만 있어 너는. 새끼가 시력이라 그랬는데 시리가 나와? 너 안 되겠다 이 새끼가. 이거 아주 시력이 제가 마지막으로 잰 게 1년 전에 쟀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시력이 1.5가 나왔었는데 1.5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최대로 나오는 게 1.5고 아마 1.5보다 더 좋을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잰 거는 2.0 나왔어요. 그때는 2.0까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1.5까지 밖에 측정 안 하더라고. 근데 그때 2.0 나왔을 때 2.0보다 더 좋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 다 선명하게 보이지 모든 게. 시력 좋으면 노안이 빨리 온대? 아 진짜? 큰일 났네. 눈을 좀 들뜨고 살까? 내가 책을 사가지고 읽은 게 10권도 안 돼. 그리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해가지고 책을 읽었던 기억도 없고. 아니야 근데 내가 그건 확실해. 내가 웬만한 수도권 대학교 간 애들보다 만화책으로 쳤을 때 혹은 소설책, 판타지 소설책으로 쳤을 때는 내가 압도할 수 있어. 진짜 명문대가 아니라 웬만한 그냥 수도권 외곽 쪽에 있는 애들이 읽은 책보다는 내가 읽은 만화책과 판타지 소설책이 압도적이라고 내가 단언컨대 말할 수 있어. 진짜로 걔네가 학원비에다 쓴 돈하고 내가 책방에서 책 빌린 돈하고 진짜 와 씨. 액수로 따지면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 나도 이게 나름 많이 이게 근데 이번 판은 룬을 제가 김이남을 들었어요. 제라스 때문에 들었는데 제라스가 아니면은 치속이나 정복자를 들어서 패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 징크스는 모든 상황에서 김이남을 들잖아? 그러면은 이게 많이 때려야 돼. 김이남 들면은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쉬지 않고 때려주는 거. 살이는 구간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김이남을 계속 터뜨려줘야 돼. 방금 제라스한테 맞았는데? 제라스한테 지금 W로 두 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봐 피가? 이게 안 달잖아. 또 차잖아 금방. 봐봐 더 찍어주고. 아 이게 핵심이야. 나 강의 방송도 아닌데 왜 강의하고 있지? 직업병이에요. 너무 많이 맞는데 이거는? 그리고 제라스 서포트 상대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제 알려줄건데 어떻게 상대하냐면은 제라스 서포트는 되게 웃긴게 되게 어이가 없는게 원딜이 잘해서 이길 수 있는 서포터가 아니야. 어차피 원딜끼리 들교 하나 한계가 있단 말이야. 원딜끼리는 안 하려고 하면 들교 하나 안 할 수 있거든. 그럼 중요한 게 뭐야? 서포터가 이제 걸어줘야 되는데 쓰레쉬는 이제 제라스를 잘 잡지. 그랩 한 번만 얻어 걸려도 이렇게 따니까. 근데 만약에 쓰레쉬가 그랩을 못한다? 그럼 지는 거야. 아니 쓰레쉬가 그랩을 만약에 못했어 게임 내내 근데 제라스 서포터를 이기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나한테 답이 없는 문제를 자꾸 제시하지 마. 그렇다고 쓰레쉬가 그랩을 빨리 하지 못했다고 남탓하지 말고 김남 터뜨리면서 잘 버티면 돼. 잘 버텨지잖아 지금 스킬 맞는데. 쓰레쉬가 딱 넘기잖아? 그럼 바로 빠징! 빠징! 오케이? 바로 라인은 계속 밀면 좋지. 밀리면은 제라스가 스킬 맞추기가 더 쉬워지니까 미는 거지. 아니 강의 방송 아니 그걸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자꾸 알려주네. 그만 말아. 이게 그만 자꾸 알려주면 버릇 나빠져. 이거 당연한 줄 안단 말이야. 이신이 여기로 넘어오니까 서프시 볼 60이야 서프시 80이지 바텀 라인전은. 원딜 라브랭이가 뭘 하겠어. 바텀 라인전 이기면은 무조건 원딜한테 아니 서포트한테 감사해야 돼. 방금 제라스가 W 난리로 오잖아. 이때 쓰레쉬가 딱 가가지고 딱 해주면은 진짜 참 서포시거든 이게. 뭐 하지 않았다고 못하는 서포터는 아니니까. 봐 들어오잖아. 이걸 막아줘야 참 서포시야. 빡 빠지 바로 날려줘야 돼 이거를.
킬 방금 누나한테 들어갔나?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랩을 빨리 했어야 돼. 내가 봐봐, 쓰레쉬가 딱 넘기자마자 내가 빠직 날렸잖아. 그때 그랩 딱 했으면 제라 죽었잖아. 이게 징크스가 봐봐, 원딜은 방금 할 거 다 했잖아. 그러니까 원딜이 잘 맞자 소용이 없다는 거야. 형, 석포시 미니언 다 먹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아 못 이겨! 씨,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못 이겨. 뭐 어떡하라는 거야? 어? 못 이겨 그런 거. 왜 이렇게 자꾸 못 이기는 걸 자꾸 나한테 이겨달래? 못 이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기도해 기도해 그냥. 자꾸 못 이기는 걸 나한테 이기는 방법 알려달래. 아니 진짜 님들 강의하는데 자꾸 나한테 못 이기는 막 극단적인 상황을 자꾸 이기는 법을 알려달라 하지 마세요. 이거 라인 밀면 안 됐는데 BF 살려고 밀었습니다.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서포터가 미니언 먹는다? 그럼 그냥 기도해. 못 이겨. 어? 왜 안 되는 상황을 자꾸 이기려고 하는 거야? 서포터가 계속 로밍가. 근데 라인전은 어떻게 이기냐고? 못 이겨! 서포터가 로밍가인데 이대로 어떻게 이겨? 상대방이 무리하게 기도해야지. 왜 자꾸 못 이기는 상황을 자꾸 이기려 그래? 못 이길 땐 좀 차려! 어? 알았어? 말파 CS 왜 8개야? 뭐야? 뭐 한 거야? 내가 그랜드 마스터야. 여기 플레야. 근데 지금 그랩이 안 들어가지. 아 못 이기는 거야. 뭐 어떡할 거야. 징크스 갔다가 얼마나 때리겠다고. 응? 아 라인을 이거 좀 지워야 돼. 이게 이대로 밀리면은 다이브 당할 수 있어서 좀 지워야 돼. 아 제라스가 W 막 쓰러오고 Q 빡 쓰러오잖아. 근데 이제 쓰레쉬가 이제 못 막아줘 지금 상황이. 그럼 집에 가는 거야. 못 이긴다니까. 아, 이길라 하지마. 오케이? 집에 가야돼. 이거 못 이겨 이러면은. 제라 서포터 이기는 방법? 기도해 서포터가 틀어주기를.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쓰레쉬가 넘겼을 때 빠직을 바로 써줘야 되고, 쓰레쉬가 그랩했을 때 덫을 바로 해줘야 돼. 이걸 안 하면은 서포터가 아무리 잘해도 못 이겨. 근데 우리는 준비가 돼있어. 어떤 준비가 돼있어? 서포터가 뭔가 만들었을 때 그거를 받아먹을 준비가 돼있어야 돼. 우리 원딜들은 그거면 돼. 그거면 충분해. 오케이? 그리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미니언을 먹어야 돼. 자. 됐잖아. 기다렸어. 나는 쓰레쉬를 믿었어. 코리안 조커 10개. 어 뭐야 이게? 이 실화 이거? 이게 실화야? 야니 씨. 와 이게 이 씨. 야. 아 나 힐 있는데. 아 이거 힐 쓰면 살았는데 이거. 엘블랭이 잡겠다. 나이스. 좋아 좋아. 이게 엄청 손해는 아니야. 힐 쓸 걸. 살 수 있었는데. 봐. 서포터 믿고 내가 이거를 계속 버티니까 기회가 오잖아. 어? 이것만 기다린 거야. 나는 여태까지 계속 맞으면서. 그것도 내 CS 못 먹었어? 다 먹고 있었잖아. 근데 만약에 이것도 못해. 스웨치가 더 버텨. 계속 못해. 라인즈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못 끌었어. 그럼 치는 거야. 서포터 차이. 방금 스웨치가 한 건 했지. 3킬 먹었지. 됐잖아. 이러면 이제 된 거야 이제. 이번에 또 끌어주겠지. 라인을 밀어야 돼. 그래야 쓰레쉬가 끌기 쉽지. 봐. 쓰레쉬가 한번 끄니까 우린 받아먹을 준비가 돼 있잖아. 야, 이러면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롤은. 오케이?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파워 카타가 너무 오랫동안 안 보인다. 쓰레쉬가 갑자기 하는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님들이 섣불리 서포터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님들이 쓰레쉬를 한번 해봐. 제라스를 상대할 때 끌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를 매번 끌 수 있는지. 끌면은 무조건 잡아. 보통 제라스 상대할 때 거의 높은 확률로. 근데 그걸 무조건 끌면은 다 쓰레쉬 하지 누가 제라스 해.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이제. 님들이 쓰레쉬 해봐. 끼기 쉬운지. 내가 언제 쓰레쉬한테 뭐라 했어. 그냥 상황이 안 좋았다 그랬지.
이러면 이제 끌면 또 무조건 잡는 거 또 기다려. 나는 또 기다릴 거야. 제라스가 좀 적극적이지 못하지 이제. 몇 번 끌리니까 이제 쫄지 이제 슬슬. 응? 제라스가 적극적이지 못하게 됐어. 이거 랜턴부터 줬어야 돼. 에헤이. 이거는 리신하고 제라스가 얼마든지 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랩을 끌어도 랜턴부터 줬어야 되는데 아쉽네. 랜턴 주고 나서 빠진 다음에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라인전은 서포터가 하는 거야. 이런 거 보면 알잖아. 라인전 서포터 하는 거, 서포터가 실수하면 라인전 지는 거고, 만약 라인전 이겼다? 그럼 그게 원딜이 잘해서 진짜 10판에 한 판도 안 돼. 무조건 서포터가 잘해서 이긴 거야. 라인전 잘하면. 라인전 졌다? 무조건 서포터가 못한 거야. 무조건. 웬만하면. 우리 그러니까 서포터님들한테 항상 감사해야 돼요. 아, 좀 타워 밀렸네. 봐봐, 내가 2대 싼 거 다 어떻게 2대 싼 거야? 다 쓰레쉬가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거 설마 잡나? 빠진 맞나? 그리고 내가 5킬 먹은 거 이거 다 내가 먹었어? 아니야! 다 쓰레쉬가 만들어줬잖아. 이거 카탈이 나온다. 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바텀에 왜 이렇게 오지? 왜 이렇게 바텀만 와 계속? 왜 이렇게 봄만 오지 자꾸? 이거 타워도 먹어야 되는데 14분 전에? 와 위에 싸운다. 아 드디어 바텀에 안 오네. 드디어 타워 때려보네. 어, 타워 좀 건드려 보려고 하면 계속 진짜 바텀만 와. 10개. 석현아 왜 갑자기 요가 났냐? 나중에 아들이 영상 보고 웃음 지를까봐 그러는 거냐? 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잠깐만 이거 타워 좀 밀자. 이거 빠지 맞췄으니까 이거 그래픽 나오겠는데? 봐봐 이거는 근데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원딜이 만드는 각도 가끔 있어? 이렇게 가끔 있지. 원딜이 만드는 각도. 아 이거 플래시로 빠진 다음에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까비네. 아 이거 아깝다 이거. 아 플래시로 빠진 다음에 이거 아 이 타워 깨질까봐. 아 이거 머릿속에 여러가지 생각이. 아 아쉽네. 연사포 깔게요. 카이사 못 잡은 것도 아깝고. 아깝네. 근데 바텀에 상대가 많이 투자한 것 치고는 뭐 이거는 바텀 안 왔어. 그냥 르블랑도 와서 한 대 때려가지고 킬 먹고 가고, 루노도 한 번도 안 오고, 아이디는 아니 하 원딜 차이야. 니가 이따위로 바텀 안 보니까 원딜 차이가 나지. 쓰레 같은 놈이네 저거. 어? 바텀을 안 봐놓고 원딜 차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임마. 어 미안 빠직을 딱 맞추면은 그랩각이 이쁘게 나오지 딱. 어? 잘 안 맞지만 방금 좋았어. 쓰레쉬 플래시 이어 쓰레쉬 플래시. 징크스 빠지기 이거 진짜 알려주면 안 되는 팁인데 요거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징크스가 미니건으로 이렇게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빠지기 쓰잖아? 그럼 빨리 나간다? 몰랐지롱. 빠직은 공속에 비례하거든요. 징크스의 공격 속도가 증가할수록 빠직이 빨리 나간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 거야. 징크스의 공격 속도가 증가할수록 빠진의 시전 시간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3대 때리고 쓰면은 빠직이 빨리 나가. 아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 이런. 나이스. 그 제라스의 단점이지 어떻게 보면은. 침착되니까 마나 안 부족해서 대포 막 써도 된다야. 제라스의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지. 이게 초반에 엄청난 이득을 보지 못하면은 확실히 약해진다는 거. 그 징크스의 이게 장점이지. 최고 장점. 그냥 조금만 무난하게 크면은 말도 안 되는 파괴력 갖고 있다는 거.
봐봐. 빠진 빨리 나가잖아. 여기서 공속댐 더 가면은 빠지기 진짜 빨리 나가. 빠지기 원래는 빠직 이렇게 나가잖아. 공속템을 여기서 만약에 연사포랑 루난까지 올리고 미니건 3개가 다 터진다고 만약에 치조까지 되잖아. 그러면 빠지기 빠직 이렇게 나가. 엄청 빨리 봐. 보여드릴게요. 딱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빠지기. 아이씨 미니건 해야 미니건까지 해야 돼. 치속에다가 미니건에 치속까지 하면 빠지기 빠직. 깜짝 놀래. 그럼 상대가 그냥 선이 나오자마자 박혀. 그냥 이게 선이 있는데 이게 바로 박혀. 그냥 나오자마자 보여드릴게요. 한번 최대 때리고. 지금은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봤어? 빨리! 어? 왜 이렇게 바텀을 와? 뒤질라고 그냥, 어? 너 이 생각 하지 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텀 오는 놈들이야. 빨리! 어? 어? 빨리! 제라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걸 맞추네. 야 너 좀 한다. 어? 야 이거 아랫무빙 할걸 예상하고 아랫무빙을 그.. 와 근데 빠직을 최대한 많이 써야 돼요. 이게 게임을 바꾸는 이게 킬각 나오는 이게 그거야. 어 나 왜 힐 썼어. 아 씨발 아 이거 망했다. 이거 던졌다. 아니 나 뭐하고 있었냐 옆에서. 아 나 모르고 힐 눌러가지고 멘탈 나가가지고. 아 괜찮아. 게임 이겼지 뭐. 말파이스는 CS 어? 8개 먹고 이기네. 어? 궁 박아 이거 그냥 지금 박아. 그렇지 빨리 잡아. 그리고 불 빠져. 그렇지 빨리 빠져. 누누야 바텀갱 한 번도 안 오고 원딜 차이로 이겼다. 인정하냐? 바텀갱 좀 다녀라 앞으로. 휴식에 좀 사야겠다. 야 게임을 시즌 1부터 했는데 누구한테 롤을 배워. 배울 사람이 없어. 너가 지금 거만함 넘치는 버러지한테 갱가기 싫다고? 내가 거만해. 야 좀 게임 이겼으면 조금의 귀여운 허세 정도 부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어? 내가 티탄한테 롤 배웠다고? 잠깐만 빵 빵! 뭐하냐 진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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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프나 열심히 따라가서! 빵! 빵! 어? 빠지! 어? 따라가서! 또! 일로와! 와 진짜 세다 카타리나! 와 아, 카타리나 되게 세다. 초식에 누를걸 그냥. 내가 뜨뜨한테 롤을 배운게 아니라 내가 시즌 2때 뜨뜨랑 같이 이제 되게 롤을 많이 했어. 시즌 2부터 한 3,4까지 걔가 롤 접기 전까지 내가 되게 많이 했어. 그리고 뜨뜨랑 내가 같이 원딜이니까 걔는 이제 드레이븐하고 베인을 했거든. 근데 내가 또 그때 베인을 했었어. 그래서 겹치니까 되게 같이 게임을 많이 했었어. 그때부터 많이 하고 랭크도 비슷했거든. 걔도 이제 최상위권이고 나도 최상위권이고 그랬으니까. 이제 지금은 연구하는 유튜브도 많고 롤도 많이 연구가 돼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모든 챔피언들이 연구가 되게 안 돼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같이 베인에 대해 연구를 했었는데 뜨뜨가 나랑 같이 이제 칼바람에서 같이 연구를 하다가 지금은 스킬을 쓰고 플래시 쓰는 Q풀이라던가 E풀, W풀 이런 거를 많이 쓰잖아. 근데 그때 전 아무도 안 썼어. 그때 당시에 뜨뜨가 이풀을 베인으로 이제 알아낸 거지. 같이 이제 실험을 하면서 알아내가지고 내가 그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썼지. 뜨뜨가 이제 그때 롤을 접었어. 그걸 나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이게 그거를 거의 전 세계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썼지 방송에서. 그리고 이제 내가 쓴 거를 피글렛하고 더블리프트가 대회에서 따라 쓰면서 이풀이 이제 활성화가 된 거지. 요게 스토리지. 내가 뜨뜨한테 롤을 배운 게 아니라 이풀을 배웠다. 진짜 세계 최초야 진짜로. 그때 스킬 쓰고 플래시 쓰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아예 안 싸울래. 뭐야 봐 누가 나 때려.
파랑이즈 같은 경우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영감을 얻은 거지 내가. 어떤 거 영감을 얻었냐면은 예전에 대만의 TPS라고 아세요? 그 롤드컵 우승팀? TPA라고 있는데 그 TPA 주전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식스맨인 애가 있었는데 걔 TPS 킹이라고. 걔가 이제 연우는 안 갔고 그때 정글템인 도마뱀의 꼬리? 도마뱀의 영혼? 이라는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걸 간 거야. 이즈리얼로. 급으로도 가더라고 그때.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 이즈리얼이 굳이 피바라기를 선템으로 올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도 내가 고안한 게 나도 저 템을 한번 써보자 도마뱀으로 가봤어. 근데 이게 센 거야. 도마뱀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가지? 하다가 내가 간 게 연운이야. 그래서 내가 연운을 간 다음에 도마뱀이 삭제됐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얼건을 가면서 만들어낸 게 이제 파랑이즈. 그때 만든 거. 그래서 연운을 가기 시작한 건 진짜 내가 최초야. 내가 다 유행시킨 TPS 킹 그 친구한테 영감을 받아가지고 도마뱀을 가다가 요거는 후속으로 도마뱀이 세니까 이후에 치명타를 올릴 수도 없으니까 연운을 올려서 스택을 모으자 어차피 세니까 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의 이즈리얼. 진짜로 팩트야. 지금 연운 이즈리얼 연운 가는 거 내가 만든 메타야. 지금 인벤의 조회수 그게 지금 700만인가 600만인가 그래. 내가 만든 메타야 진짜. 리얼 최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했을 수 있지. 근데 이제 내가 상용화 시키고 이제 보편화 시킨 건 내가 최초지. 아무도 안 썼지. 프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고투에서 내가 먼저 썼지.